You got me exclusive. I'm so high up and lucid. You take me to a safe place. We steady on the same pace. Yeah, I'm crazy. You like that? Don't back down. No, you jerk back. Keep it spicy.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딱 눈에 뜨인 메이크업이 있었어요. 그 바로 미연님의 메이크업이었는데요. 셀카였는지 거울샷이었는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아 내가 이거는 무조건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대한 비슷하게 제가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저는 좀 속상해. 눈에 살도 많고 지방도 많고 이목구비는 조금 다르게 생길지는 몰라도 최대한 비슷하게 분위기를 연출을 해봤으니까요. 오늘 제 메이크업으로 많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또 요즘 또 핫하디 핫한 신상템들로만 제가 또 왕창 구매를 해서 메이크업을 해봤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선 처음 시작은 라카의 소울 비건 립밤 로지를 사용해줬어요. 입술 혈색이 너무 없어가지고 혈색 먼저 똥똥똥똥 살려줄게요. 또 혈색이 있으니까 조금 살아나는 느낌이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은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예쁘게 보시는 분? 연예인분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비슷하게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짜자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미연님인데요. 제가 이 메이크업을 보자마자 바로 캡처를 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갖고 왔어요.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해볼까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시작해봅니다. 우선 기초 케어부터 해볼게요. 일단 얘는 메디힐의 워터마이드 포어 타이트닝 에센스. 일단 메이크업이 예쁘게 올라가려면 베이스 단계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일단 이렇게 슥슥슥 토너 패드로 수분 먼저 채워줬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정말 잘 쓰는 헤이네이처의 어송초 워터 크림. 벌써 또 한 통을 거의 다 비워갑니다. 수분감도 싹싹 채워주고 수분크림까지 발라준 이후로 프라이머도 사용을 해줄게요. 지금 메이크업 베이스를 보니까 엄청 매트하게 올라간 게 눈에 보여요. 좀 글로우한 느낌은 아닌 것 같고 굉장히 뽀송뽀송하게 마무리를 한 것 같아서 피부결 그대로 비슷하게 살려볼게요. 원래대로라면 조금 뽀송뽀송한 쿠션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신상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신상 제품으로 사용을 해볼게요. 얘는 정말 최근에 출시가 됐어요. 에스쁘아의 프로테일러 비글로우 쿠션 올 뉴입니다. 저는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을 해줄 거고요. 비글로우지만 너무 글로우하지 않다라는 평은 제가 보기는 했는데 건성인 제 피부에는 어떻게 올라갈지 궁금하기는 해요. 에스쁘아가 커버력은 좋긴 했어서 커버력은 믿고 쓰는 느낌이기는 한데 확실히 글로우라서 그런지 피부 표현이 살짝 광이 올라오면서 도포되는 느낌이고요.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발라도 나쁘지는 않아요. 전에 출시됐었던 비글로우 쿠션도 너무 잘 사용을 했지만 사용을 했을 때 항상 아쉬웠던 점들은 약간의 밀착력이랑 이 쿠션도 지속력이 조금 아쉬울 것 같기는 해요. 에스쁘아 제품 제가 방금 사용을 해봤잖아요. 에스쁘아가 원래 커버력이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 글로우 제품이 피부에 완전히 밀착되는 느낌은 조금 아쉽기는 했고요. 커버력은 나쁘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방금 바르면서도 조금 느꼈던 점이 지속력 부분이 조금은 아쉬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밀면서도 발라보고 두드리면서도 발라봤지만 밀착력이나 이런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확실히 들뜰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쿠션들을 최근에 여러 개 테스트도 많이 해보고 지속력도 제가 이것저것 많이 비교를 해보다 보니까 이제 바르면 약간 느낌이 오거든요. 제가 파우더로 꾹꾹꾹꾹 눌러놓기는 했지만 요즘 계절감에는 조금 글로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주 살짝은 들기는 해요. 쉐이딩부터 먼저 사용을 해줄게요. 지금 사용하는 거는 페리페라의 카카오 브라운입니다.
제가 나름 사진을 찍을 때 잘 나오는 쉐이딩 방법은 정면에서 놓은 상태로 내가 들어올 부분까지 쉐이딩을 넣어주는 거예요. 얼굴에 안쪽으로 음영 조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정면을 바라본 상태로 넣어줄게요. 콧대 앞쪽 윤곽도 살짝 살려주고 제 사진을 보면 이게 음악방송인지는 모르겠지만 코 윤곽이 엄청 살아있더라고요. 최대한 비슷하게 살려볼게요. 콧대가 높아서 그런가? 눈 쪽에 음영도 살짝 넣어볼게요. 브러쉬 다시 작은 거 이용해서 애교살 그림자까지. 죽이는 작업을 할 때는 눈 언더 쪽에 있는 요 눈 꼬리에 삼각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삼각존까지 다 죽이는 작업 먼저 하고 다크서클처럼 보여도 상관이 없어요. 다크서클처럼 보여도 일단은 다 죽이고 먼저 시작을 할게요. 쌍꺼풀 라인 쪽 보통은 사람들이 많이 그리더라고요. 그리면 눈을 감았을 때 내렸을 때 요 자국 라인이 보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음영으로 연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렸을 때 자국 보이면 진짜 이상하거든요. 음영으로 꼭 연장시켜서 눈 꼬리의 삼각존도 같이 죽여주세요. 제가 번역 자막을 쓰는데 이거 자꾸 죽인다고 하면 진짜 죽이는 킬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아무튼 여기도 같이 죽여줍니다. 아이브로우로 눈썹 결 살려주면서 그려줄 텐데요. 원래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눈썹이 살짝은 둥근 듯한 약간은 처져 있는 듯한 눈썹 형태거든요. 이 눈썹 형태를 이렇게 조금은 올려줘야 돼요. 이거는 근육이랑 좀 관련되어 있는 거라서 제가 눈썹 아래를 다 밀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완전히 똑같은 눈썹 형태는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고 최대한 비슷하게는 해볼게요. 내가 눈썹을 이렇게 눈썹 힘을 떨 때 눈 앞쪽 힘으로 뜨다 보니까 이 뒤쪽이 약간 처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있으면 비슷한 느낌이 안 들 것 같은데요. 살짝 비슷한 느낌을 주려면 내가 아래를 깎고 위에를 채우면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들겠다. 그리고 제가 오늘 사용할 팔레트는 클리오 아이 팔레트의 아늑한 골목 산책입니다. 오늘 이 팔레트로 눈 메이크업을 왕창 살려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보통 홀라인은 눈을 떴을 때 가장 깊게 들어가는 부분처럼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 부분이 들어가야지 눈에 전체적으로 움푹 들어가 보이면서 부어 보이지 않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전 아까 콧대 음영을 넣었던 부분까지도 한 번 더 잡아주면서 언더까지도 같이 넣어줄게요. 이 브러쉬는 제가 항상 베이스 깔 때마다 진짜 잘 쓰는 브러쉬라서 진짜 초보자분들한테도 추천을 하고 콧대 음영이나 노즈 음영, 윤곽 살릴 때도 진짜 괜찮아요. 다음으로는 살짝은 그레이에 브라운을 살짝 섞은 듯한 느낌으로 눈 끝쪽 부분부터 눈꼬리를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빼주세요. 언더 삼각존 폭은 생각보다 좁고 음영이 진하게 들어갔어요. 자, 지금까지는 엄청 다 죽이는 작업을 해서 눈이 엄청 칙칙해 보일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살리는 작업을 할 거예요. 아이라이너인데 뭔가 펜슬 컨실러 같은 느낌이고 웜톤보다는 쿨톤 분들한테 더 추천을 해요. 제가 메이크업을 봤는데 애교살을 엄청 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리넨 베이지로 적당히 밝혀주고 다시 클리오 아이섀도우 팔레트 안에 있는 컬러 사용을 해서 애교살 밝혀줄게요. 이렇게 애교살까지 먼저 밝혀줬고요. 뭘 한 게 없는데 속눈썹 영양제만 발랐는데도
속눈썹이 엄청 길어져서 완전 뿌듯. 그래도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속눈썹이니까 요거는 더틀랩에서 나온 속눈썹이고요. 9호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그 미연님 메이크업 보면 진짜 특징이 속눈썹이더라고요. 속눈썹에 공을 엄청 엄청 많이 들이는 게 엄청 눈에 잘 보여요. 꿀팁이 있어요. 피카소에 이거 이제 아예 속눈썹 찝을 수 있게 하나씩 찝어주는 거예요. 이 마스카라가 다 굳기 전에 꾹꾹꾹 눌러줄게요. 기존의 네일 집게보다 이거 피카소 제품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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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일하러 다닐 때도 이거 피카소 제품을 쓰고 있는데 완전 편해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서 요즘에 주변에도 제가 추천을 많이 하고 있어요. 눈화장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 아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포렌코드 아이라이너로 눈을 더 길게, 언더에도 조금 더 길게. 얼마 전에 일하다가 제가 이거 아이글리터 썼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3CE만 보면 환장을 해가지고 3CE만 엄청 잘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 이거 더샘, 이름이 뭐지? 다이아 빌런! 이 빌런 쓰고 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요즘에는 이거 다이아 빌런 써주고 있어요. 보니까 블러셔는 약간 가로 방향으로 살짝살짝 쓸어줬더라고요. 화면을 보면 약간 이게 볼 외곽 쪽으로만. 마지막으로 립은 요거는 완전 신상인데 얼마 전에 이제 친한 크리에이터 루시가 마켓을 하길래 제가 구매를 했어요. 웨이크메이크의 어텀 뮬리입니다. 살짝은 포슬포슬하게 수채화처럼 발색이 되는데 딱 밀착이 되면 완전 딱 픽싱. 제가 며칠 전에 뮤비 촬영 때문에 진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쓸 일이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마스크를 써야 돼서 엄청 힘들고 립 메이크업도 수정을 못했는데 아니 엄청 오랫동안 메이크업을 수정을 안 했는데도 입술만큼은 엄청 멀쩡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진짜 추천해요. 제가 4호를 발라보고 나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2호, 4호, 아니 1호부터 그냥 9호까지 다 샀거든요. 전색상 진짜 다 했어요. 엄청 엄청 추천을 합니다. 진짜 여러분 아랑 픽이거든요. 엄청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전색상을 다 샀는데 여러분 진짜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쁘잖아. 진짜 마음에 들어. 너무 예뻐. 여러분 진짜 마음에 들어. 이거 울고 싶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 꼭 한 번만 사서 써보세요. 진짜 너무 예뻐요. You got me exclusive. I'm so high, I open lucid. You take me to a safe place. We set it on the same place. Yeah, I'm crazy. You like that. Don't back down. No, you drop back. Keep it spicy. That's a fat fact. We on the right track. Yeah, driving you.